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원칙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국가들과 동시에 자용의 협정을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그 FTA가 그 이제 처음 논의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듣기로는 WTO 회원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몽골과 한국만 FTA가 없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중국이나 뭐 EU, 뭐 미국, 아세안을 포함한 그 15번의 FTA 현재 이제 발효 상태에 있고요. 터키하고는 상품물 협정은 체결이 되어 있는데 서비스와 투자에 관한 협정을 별도로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한번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외에도 5번의 협상 현재 진행 중일 정도로 단기간에 상당히 성공적인 FTA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제 FTA의 이제 그 성과를 뭐 꼽자면 가장 많이 꼽는 것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FTA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굉장히 이제 단기간에 경제 규모가 크고 교역 관계가 깊은 국가들하고 FTA를 체결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만 사실 동아시아 지역으로만 국한을 해도 아까 그래프에 보신 것처럼 한국 외에 다른 국가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FTA를 이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롯이 한국만의 이제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러한 FTA 성과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국가들하고 FTA를 구축을 해서 영향력을 확대했느냐, 상대적인 FTA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정도나 아니면 FTA가 없는 어떤 두 국가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이제 매개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한국의 FTA를 이제 평가한 결과가 이제 여기 있는 테이블이고요. 보시면 이제 2004년 우리가 이제 칠레하고 FTA가 유일했을 때 시점과 그 이후를 이제 나눠서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보시면 이제 상당히 그 발목만한 성과를 이제 거두었습니다만 이제 이 지역으로만 국한해도 여전히 우리보다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이제 그 양자 FTA의 이제 뭐 가장 그 큰 성과로 꼽는 거는 이제 상품 교역입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개별 그 회원국하고, 개별 협상 상대국하고 그 FTA 협정 발효를 전후로 얼마나 이제 상품 교역이 많이 늘었는지를 이제 분석한 연구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뭐 산업별로 따지면은 이제 상대국마다 좀 편차가 크지만 총 교역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이제 상당히 성공적인 그런 성과들이 이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그 저희가 어떤 전체 그 품목을 가지고 상대국과 교역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FTA를 발효한 이후에 상대국하고 전과 교역하지 않았던 새로운 품목들을 교역했다거나 혹은 전에는 그 나라로 이제 수출입을 하지 않던 기업들이 수출입 시장에 뛰어들었다거나 이런 측면들을 좀 살펴본 결과 거의 모든 FTA에서 다 이런 이제 다양성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품목이라든지 새로운 기업들한테 FTA가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이제 성과의 총 교역이 늘어난 것이 또 이제 그동안 수출입을 하던 것들을 더 많이 수출입을 하면서 이런 성과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는 좀 수출입하지 않았던 품목들을 좀 많이 다양하게 수출입을 하면서 이런 총 교역이 늘어난 것인지를 좀 분해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집중도를 갖다가 살펴봤는데 이제 수입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전에는 좀 수입하지 않던 품목들을 새롭게 수입을 했던 그런 성과들이 많은 반면에 수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이 수출을 하고 있던 품목들의 수출이 더 많이 늘어나서 그런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개별 이제 기업 수준에서 이제 성과를 살펴보면 그 이제 칠레나 에프타, 아세안처럼 이제 초기에 그 발효가 된 그 FT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발효가 된 이제 FTA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그 사이에 이제 뭐 글로벌 그 금융위기를 포함한 약간 세계 경제 환경이 안 좋아진 것도 있긴 한데, 좀 더 이제 좀 근본적인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이제 FTA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개념이 이제 활용률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활용률을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훨씬 좀 낮은 그런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서 이제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포괄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이제 그 FTA를 통해서 양국이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것뿐 아니라 필요하면 서비스나 투자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기업매에 관해서도 협정문의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실제 살펴보면 서비스나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과가 그렇게 상품처럼 뚜렷하게 이제 반칙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늘어난 걸 보면 이제 운송이라든지 사업 서비스 중에서도 교역과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앞서 상품 교역 성과가 늘어나면서 연동돼서 늘어난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원래 이제 본연의 서비스에 대한 성과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굳이 이제 좀 산업별로 살펴보게 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식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이제 관심을 갖고 협상에서 논의했던 그런 분야에 이제 성과가 좀 있습니다만, 그 외에 이제 비슷한 포괄적인 FTA 추진했던 이유하고는 뭐 그런 변화가 크게 관측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서는 이제 다소간의 이제 성과가 좀 있었는데, 우리 기업들이 FTA를 활용해서 다른 나라에 진출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성과가 미흡하다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양자 FTA에 대한 성과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어떤 나라하고 수출이 얼마나 늘었느냐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게 수출이 얼마나 늘었고 또 수입이 얼마나 늘었고 그래서 무역 수지가 어떻고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을 하면서 우리가 수출을 더 많이 했으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득을 보고 수입을 더 많이 했으면 손해를 보고 이렇게 이제 FTA를 평가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양자 FTA 성과를 교역의 포커스를 맞춰서 구성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승자와 패자가 이제 구분이 되는 그런 딜레마에 이제 빠지게 되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중간재 교역이 이제 수출 같으면 거의 절반, 수입 같으면 이제 7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정부 고려해서 FTA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게 일반 균형 무역을 활용을 해서 우리 성장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산업에서의 수입이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 수입이 된다거나 혹은 그 가계의 이제 그 소비와 관련해서 이제 물가를 낮춘다거나 이런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모형이고요. 이제 이 테이블은 이제 FTA, 개별 FTA가 발효되면서부터 발효된 FTA들이 각각 우리나라의 성장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세안이고요. 아세안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 교역에서의 효과가 가장 큰 FTA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이제 사실 이유인 FTA 발효 이후에 이후로부터는 이제 외국인 투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장이 많이 기여한 것으로 이제 나타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이 분석 대상 기간 동안의 이제 성장률입니다. 성장률인데, 이 지금 이 파란색이 이제 우리나라 공식적인 통계에 의한 성장률입니다. 성장률이고, 이 붉은색은 만약에 FTA가 없었으면 우리 경제가 얼마나 성장을 했을까를 갖다가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색과 붉은색의 차이가 이제 FTA 덕분에 우리가 달성하게 된 성장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이 차이가 이제 갈수록 굉장히 커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2014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3%의 성장을 했는데, 만약에 FTA가 없었더라면 2%의 성장도 어려웠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요약하자면, 이제 통상환경의 변화에 이제 우리가 다소 뒤늦게 대응한 측면이 있지만, 상당히 이제 그 효율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인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트워크를 잘 구축한 것 자체보다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FTA 네트워크의 구축이 양자 교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효과를 나타냈는지를 이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성장에 어느 정도는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왔던 그런 양자 FTA 정책이 앞으로도 여전히 이제 유효하고 전과 같은 추진 전략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느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통상 환경의 변화가 이제